저희가 어제 학원 행사가 있었죠.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행사를 하고 났더니 저희 제목이 미니 콘서트였잖아요. 미니 콘서트인데도 굉장히 많이 체력적으로 많이 후달려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뭐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컨디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저희 더드러머 수강생 중에 그 장성동 들어왔나? 들어왔네. 들어왔어요. 성동이가 얼마 전에 스네어 드럼을 아주 좋은 스네어 드럼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으로 이거를 배송을 시켜가지고 박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저희가 뭐 일정이 굉장히 빠듯해가지고 이거를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라이브 때 한번 또 2020년 마지막이고 하니까 오늘이 또 종이 라이브 마지막이고 하니까 의미 있게 뭔가 또 박스를 한번 까보는 방송을 이렇게 해보려고. 네. 저도 굉장히 탐나는 스네어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얼른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 소노 베니그랩 시그네처 스네어가 비치 쉘이라고 했잖아요. 비치. 네. 비치라는 나무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비치는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를 비치라고요. 너도 밤나무 들어봤니? 네. 너도 밤나무. 네. 처음 들어보네요.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이게 아니라 너도 밤나무. 아 이거 사투리인데 죄송해요. 너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고 저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이플. 메이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풍나무. 네. 근데 우리나라 단풍나무를 가지고 뭐 스네어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메이플도 더 추운 그런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이 좀 더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뭔가 악기 같은 거 만들기 적합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메이플은 뭐 북미산 메이플 아니면 뭐 캐나다 메이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가에 쓰이고 뭐 중국산 메이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가형으로 나무의 품질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플은 단풍나무. 그리고 또 나무 중에 버치. 버치도 많이 쓰는데 버치는 네. 자작나무. 이런 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스틸 계열. 아까 뭐 브라스 얘기 나왔죠? 브라스도 뭐 스네어 만들 때 많이 쓰이고. 브라스는 보통 이제 관악기 만들 때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스틸. 그냥 일반 쇠. 스틸. 스틸 스네어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브론즈. 뭐 쿠퍼. 재질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이렇게 소리 질감? 이런 뉘앙스?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고. 어떤 소리인지를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 나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톤이 어떤 건지 이렇게 찾거나 또 이런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르에 맞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언박싱을 더 지체 없이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체력이 후달리기 전에. 오 장갑까지 역시. 장갑을 내 거였으면 안 끼는데 또 내 게 아니니까 너네 거니까 또 지붕 같은 거 묶고 또 얼룩지고 이러면 또 그렇잖아. 그쵸. 완전 새 건데.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언박싱입니다. 테이프도 뜯지 않았습니다. 리듬 스토어에서 왔네요. 리듬 스토어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도착한.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된 거 맞죠? 네. 원래 소노 그 베니그랩 시그네처는 몇 년 전에 1탄이 나왔었고 얘는 이제 두 번째 버전.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그 비치쉘도 나오고 디자인이 바뀌었고 옵션이 추가가 됐고 브라스 쉘도 하나 또 나왔어. 두 가지가 같이 나왔어. 이거는 뭔가요? 얘는 비치쉘. 형동이가 이제 첫 스네어를 장만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첫 스네어는 또 다들 나무를 써도 되게 좋아하잖아. 금속보다는. 아 이거 엄청나게 큰 호치캐스 같은 게 바뀌어있네. 칼이 있어야 되나? 이게 되게 포장이 엄청 포장도 되게 견고하게 네. 신경도 잘해주셨네 아주 힘들게 힘들었었네 그냥 어우 내부도 장난 아닌데 보이시나요? 내부가 원래 이 박스 까는 걸 우리 성동이가 했어야 되는데 이 박스 까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야, 이게 안에 이게 충격 완화시키는 이게 일반적인 스티로폼도 아니고 이 스티로폼이 날릴까 봐 또 괜히 이렇게 씌워져 있어. 그래서 또 소노 이 독일인들만의 이 섬세함. 아, 김은정님께서 제 스네어는 어떤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스네어는 그냥 DW 콜렉터입니다. 그냥 DW 콜렉터라고? 그냥이 아니라 저한테 되게 소중한데 그냥 되게 만 좀 흔한 느낌이라 그냥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박스를 개봉했더니 뭐 소노 이거 마크가 있는 이런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드럼이오라고 굉장히 큰 또 드럼 채널이죠. 전 세계들이 이용하는 거기서 뭐 30일 동안 무료로 레슨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시리얼 넘버도 있고 성동이가 또 굉장히 또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영어를 잘 하시나 봐요? 영어 잘 못하니? 와 이거 실물로 처음 보네. 이거 새로 나온 소노 이거 튜닝키.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 튜닝은 항상 내가 했으니까 이건 여기다 놓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이쁘게 양방향으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네. 아~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드럼 볼트 조이는 거고, 이건 이제 소누만의 일자. 아~ 어, 예전에 뭐 디자이너나 이런 거에 쓰는 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약간 그 상품을 살 때,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제품에 딸려오는 그게 되게 고급진 제품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13인치라 그런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보통 14인치 들었을 때보다 좀 뭔가 좀 가뿐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 귀엽네, 딱 봐도. 그래도 비닐이 씌워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도 되겠죠? 예. 이야. 어, 비닐 뜯기 아까운데? 진짜. 성동이 잘 보고 있나? 약간 장갑 끼고 있으니까 진품 명품 이런 느낌. 가차 없이 뜯도록 하겠습니다. ASMR. 어, 새 거 냄새. 아, 근데 진짜 이쁘네, 여슨. 아, 너무 이뻐요, 진짜. 어, 잠깐, 어. 오. 저 반질반질한, 어. 이게 겉에 피니쉬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스칸디나비안 겉지라고, 소모에서 나오는 그, 피니쉬 중에 굉장히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그런 거거든, 이게. 아. 굉장히 고급스럽고,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 고급스러움의 거의 끝판왕? 약간 예,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띠 두른 걸 뭐, 인냉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 띠는 북인가로 또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때려박은 지금 그런 느낌. 배지도 굉장히 큼직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면 1이랑 2랑 차이점이 뭔가요? 1탄? 1탄과 2탄. 1탄도 내가 직접적으로 뭐 소장해보진 않고 쳐보긴 했어. 기회가 있어가지고. 근데 걔는 사이즈 말고의 특별한 건 없었어. 아. 뭐 특별한 옵션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스네어가 14인치에 뭐 5반 아니면 뭐 6반 이런 사이즈인데, 베니그랩 시그네처는 13인치에 5.75라는 깊이를 갖고 있다는 그런 약간 그런 사이즈 측면에서의 특이함이 있었지. 유니크하네요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깊이가. 13인치고 5.75. 근데 이제 요번에 두 번째 버전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뭐 이렇게 화려한 외관들도 있지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두 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게 뮤트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양쪽에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향이 다른 그런 뮤트를 할 수 있게끔. 이거 뭐 되게, 뭐, 영어로 뭐, 뭐라고 했는데. 그냥 뭐, 뮤트 시스템? 뭐라고? 댐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뭐 저희는 편하게 뮤트, 뮤트 시스템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러브도 굉장히 그냥 얄쌍하게. 그 약간 빈티지 시리즈에 맞아요, 빈티지. 있는. 그 러브일까요? 그쵸. 티어드롭인가? 티어드롭인가? 티어드롭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보통 스네어에 뭐 특별한 옵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스네어에는. 네, 그쵸. 이제 뮤트를 할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어서, 뭔가 이렇게 톤이나 그런 거에 변화를 줄 때, 확실하게, 뭐 튜닝을 건들지 않고서도, 이런 것들을 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굉장히 특이한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다들 관심도 많이 갖고, 눈여겨볼 수 밖에 없는 그런 또, 옵션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박승배군, 저 스네어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소노에서 나온 베니그랩 시그네처 스네어입니다. 안에 이렇게 내장 뮤트기가 두 종류가 달려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펠트 재질로, 생긴 것 같고, 또 한쪽은 가죽인가요? 부드러운 그런 털 같은 걸로 되어있어요. 아. 무슨 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얀 털이에요, 하얀 털. 저 이렇게 가죽같이 생긴 거 위에 털이 이렇게 막 나있어요. 그 털이 그 헤드 부분에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예요? 가죽이 아니고 나무예요, 나무. 아, 나무예요? 나무 위에 털이. 나무판 위에 털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펠트 재질이 맞는 것 같고, 한쪽은 되게 부드럽고 뭔가 따뜻해 보이는 그런 털이야. 양털인가? 진짜 이쁘다. 요 스트레이너도 양쪽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이너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도 조절할 수 있는. 듀얼 글라이드라고 했나, 이거를?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소노의 고급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13인치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13인치를 쓰면은 뭔가 볼륨도 좀 작고 메인 스네어로 쓰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약간 갖고 있어요. 예전에 13인치 스네어 중에서 그 야마하에서 나온 그 데이브 에클 시그네처가 13인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동안 썼었는데 소리는 되게 뭔가 특색 있고 좋긴 한데 메인으로 계속 쓰기에는 뭔가 살짝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과연 어떨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어느 정도 튜닝도 해보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세트에서 한번 직접 소리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이가 들리실 것 같아서 지금 뭐 전혀 튜닝이 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소리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스네어가 새 거니까 또 헌스틱으로 치기도 그렇잖아. 아, 또 새 걸로 새 걸로 최대한 자국 안 나게. 네네네. 일단은 자. 지금 독일에서 날라온 그대로의 상태. 튜닝 하나도 안 만지고 어떤 소리가 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아까 그 뮤트 시스템을 전혀 지금 활용을 안 했어요.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냥 일반적인 스네어인 상태. 튜닝을 하나도 안 만진 그냥 온전한 상태. 와우. 끌까요? 한번 잠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튜닝을 해서 보낸 건가? 소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손을 보고 이제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담겼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데 초반부터? 기분 나쁘게. 그럼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겠지. 어 좀 피치를 맞춰서 보냈네. 약간 다르다. 약간. 그러면 다시 우리 로열 매니저가 좀 채팅창 보면서 소통을 해주고 저는 요거 소리에 좀만 더 집중을 해볼게요. 넵. 일단 튜닝을 뭐 정교하게 하진 않았는데 일단 바텀 헤드 전체적으로 피치는 맞춰놨고 제가 이거 두드렸을 때 잘 들리는 음정 하나를 지금 택해가지고 맞췄거든요. 그래서 요 쉘 음정이랑 바텀이랑 일단 맞췄고 바텀보다 지금 바텀을 만약에 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시라 솔까지 한번 떨어뜨려봤어요. 제가 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상태로 했을 때 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 아 김은정님께서 그 뮤트 시스템 중 하는 그 털로 돼 있는 게 양털로 알고 계시다고. 아 양털이 맞아요? 네. 딱 생긴 게 하얀 털이면 뭐 양털이겠지 뭐. 두꺼운 털을 쓸 수 없잖아. 자 그러면 제 손을 살짝 걸친 이제 요 소리가 처음부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다 바텀 헤드를 좀 많이 조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때 이제 스네어 와이어도 더 많이 이렇게 당겨줘야 되거든요 텐션을. 너무 이렇게 느슨한 느낌이라 지금 그렇게 되면 찰찰거리는 느낌이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것처럼 딸려 오기 때문에. 아 내 거였으면 더 팍팍했을 텐데 이거 좀 조심스러워서 애기라도 둘지 다르겠네. 아까보다는 소리가 좀 더 이렇게 뭔가 탱탱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 위에랑 아래랑 다 조금씩 다 조였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이제 피치가 좀 올라갔죠, 하이피치로. 근데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스네어의 가장 그 옵션 중에 대표적인 특징인 이 뮤트를 하나씩 올려볼 건데 네. 이쪽이 뭐였냐? 제가 밑에 볼까요? 안 해볼게. 우측에 있는 게 펠트, 조그만한 동그라미처럼 생긴 펠트고 좌측에 있는 게 양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밌네. 스네어에 옵션이 있으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
지금은 좀 너무 퉁퉁 튀는 듯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대. 그러니까 퉁퉁 튀는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어택은 퉁퉁 튀는 느낌이고, 뒤에 약간 여음, 우리가 이제 뭐 서스테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약간 깡깡 거리는 게 달라붙잖아. 네. 이제 그런 여음을 줄이는 걸 우리는 뮤트라고 하는 거잖아, 스네어에서. 다시 한번 스네어들만 들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펠트, 재질로 된 뮤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니까 뿅 하고 올라와요, 안에서. 좋네. 그래서 올린 다음에 조이면은 딱, 고정이 되는 진짜 잘 만들었다, 편하게. 자, 이제 펠트 내장 뮤트를 하나 지금 작동시킨 상태예요. 네. 확실히 내장 뮤트를 올리니까 소리가 더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 더 정갈해지고 깔끔하게 뒤에 불필요한 소리들이 안 따라붙는. 네. 오, 좋다. 펠트를 했을 때는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도 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이 펠트는 다시 내리고 이제 이쪽에 좌측에 있는 양털. 이게 보이니까 되게 재밌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이게 그 스네어 헤드 쪽으로 약간 밑에 그림자가 아니죠? 근데 딱 봐도 지금 느낌이 네. 아까 펠트는 더 이렇게 헤드에 정말 밀착, 완전히 밀착돼가지고 뮤트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되게 부드럽게 정말 양털 느낌 그대로 그 느낌을 살려서 살포시 그냥 얹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 얘는 뮤트가 아까보다 조금 더 덜 되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면적은 넓긴 한데 자, 양털 뮤트를 했을 때 소리입니다. 확실히 얘는 예상대로 펠트 재질에 비해서는 좀 더 가볍게 뮤트를 얹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약간만 그런 그 깡깡거리는 소리를 좀 잡겠다 할 때 요거를 쓰면 또 굉장히 적절하게 잘 잡힐 것 같아요. 좋은데? 아, 좋은 소리인데? 두 개를 같이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스네어 헤드를 최대한 격하게 뮤트를 시켜서 좀 더 이렇게 확 뭉치는 듯한 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두 개를 다 쓰면 되겠죠. 해볼게요. 소리가 모이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랬으니까. 근데 그 저 한충렬님. 네. 충렬이 왔어? 네. 안녕하세요. 베니그랩을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리버브 밴 혹시 스네어 네 소리를 들어볼 수 있나? 저는 드럼에서도 리버브를 빼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리버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리버브를 싹 뺐어요. 싹 뺀 상태는 또 소리가 어떤지. 일단 뮤트 시스템 다 일단 내렸고요. 오프된 상태고 리버브 빼는 그냥 생소리.
상태에서 이제 뮤트를 또 해볼게요. 일단 양털부터. 펠트. 확실히 뮤트는 되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어택 말고 뒤에 깡깡 거리는 약간 이거 불필요, 되게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소리를. 이걸 이제 뭐 오버톤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오버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스네어의 뭔가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만약에 뭐 마이킹 안 하고, 그냥 직접 생소리만 필요한 때는, 이런 것도 되게 거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오버톤이. 근데 그런 거를 잡아내고, 이 톤의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요 옵션이 되게 제 역할을 톡톡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옵션은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왜 앞에다 만들었을까,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그렇네요. 보통 저희가, 가끔 어쩔 수 없이 연주할 때, 스트레이노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연주가 시작돼가지고 얼른 올려야 되거나, 이럴 때 왼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얘들도 차라리 왼쪽에만 다 달아놓든가. 지금 양쪽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지 않고, 연주 중에 뭔가 변화를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또 아쉬움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약간의 아쉬운. 저희가 이렇게 한 손으로만 연주하는 경우 있잖아요. 왼손을 갑자기 써야 될 때. 그쵸.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얘의 위치가 차라리 다른 쪽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위치상에. 근데 얘들이 여기 위치하면은 이렇게 연주할 때 타점에서 또 문제가 생기려나? 보통 우리가 뮤트를 위에다 많이 하긴 하니까. 조금 생각을 더 해볼 문제긴 한데. 근데 확실히 뮤트는 되게 잘 되네요. 오버톤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 같고, 때에 맞게 살짝만 그 뮤트를 하는 느낌이라면, 이 좌측에 있는 양털 재질로 된 걸로 이렇게 뮤트를 시켜주면은, 가볍게 모아주는 느낌이고, 우측에 펠트 재질로 올려주면은 좀 더 뭔가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고, 더 타이트하고 싶으면 두 개 다 이렇게 뮤트를 해서 하면, 난 보기에도 외관상으로도 너무 깔끔하고, 저희가 뮤트하려면은 옛날에 청테이프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요즘에는 뮤트 젤, 겔 이런 거 쓰는데, 이게 단점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지하 세계에 연습실을 차리신 분들은 이 습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녹아요, 젤이. 쓰다 보면. 녹아서 늘러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또 색깔이 처음에는 되게 이쁘잖아요. 막 형광색도 있고 핑크색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색깔도 헤드에 다 묻어나요. 얼룩지기도 하고. 뭔가 깔끔하게 관리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장이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됐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옵션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얘도 조금 더 연주자 입장에서 좀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달려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또 살짝 느껴지고. 그러면 13인치와 14인치에 아무래도. 그거는 내 세트에서 비교를 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자리를 바꿀까요? 이거 스틱 새 거라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이제 남은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쪽, 요 스네어는, 얘는 마찬가지 소노 거예요. 소노 SQ2. 이거는 쉘이, 메이플이에요, 메이플. 메이플 중에서도 좀 두꺼운 헤비 메이플 SQ2인데, 요걸 제가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얘랑 볼륨적으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면, 얘를 먼저 좀 쳐보고, 그 다음에, 베니그랩 13인치를 한번 바로 얹어서 쳐보면은 좀 비교가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일단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리버브를 뺀 상태고, 조금 이따 리버브 한번 넣어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 요 정도 볼륨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대충 일단 기억을 좀 해두시고 베니그랩 스네어를 여기다 한번 그대로 같은 조건에서 놔보고 한번 얼만큼 또 볼륨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썼던 스네어는 내장 뮤트기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융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뮤트를 했는데 아유 좀 세상 참 좋아졌네요. 그러게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베니그랩 볼륨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도 비교를 해보세요. 볼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들리세요? 어떠셨어요? 귀로 들리는 소리로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볼륨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 옵션을 이렇게 올릴 보인다 여기서. 펠트로 올리면 여기 딱 비치죠. 안에 뮤트기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뿅. 뿅. 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펠트를 한번 올려서 소리 좀 더 모호해진 소리로 해서 아무래도 뮤트를 시키면은 볼륨도 약간 줄어드는 그런 또 현상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양털도 투입. 양털도 보이죠? 이렇게 올리면 딱 안에 비춰지죠? 네, 보입니다. 사이즈는 얘가 훨씬 넓은데 얘는 되게 끝까지 확 이렇게 쳐서 올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살포시 이렇게 그냥 대주기만 하는 그런 느낌. 얘는 완전히 위까지 헤드가 약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확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고 완전히 밀착된 느낌. 전체 양털 사운드. 리버브를 좀 넣어볼게요. 리버브를 빼니까 너무 소리가 빈약한 느낌이라서.
나도 한동안 내 스니어에다가 이렇게 융을 돼가지고 뮤트를 해서 썼잖아. 네. 이렇게 오버톤을 좀 줄여놓은 상태로 나도 오래 썼다 보니까 뮤트를 한 소리가 더 뭔가 친근감 있고. 네, 저도 그런 더 것 같아요. 모아진 느낌이 더 듣기가 좋고 그런데. 네.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이거 다 뮤트 풀고 약간 오버톤이 더 강조된 그런 사운드가 되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 아무튼, 옵션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아주, 아주 가장 일반적인 내추럴한 그런 사운드도 만들 수가 있고, 이 두 가지의 뮤트기를 사용을 해서 약간만 뮤트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좀 더 모아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두 개를 같이 써서 이렇게 확실하게 모아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옵션 아주 좋네요. 네.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옵션이에요. 네. 네. 아, 좋은데. 그냥 가질까요? 아, 이 새거 느낌이 까끌까끌한 것 좀 봐, 이거. 손이 브러쉬가 되네, 그냥. 와, 진짜네요. 진짜 브러쉬 소리가 나요. 아무튼, 이 좋은 옵션에 따끈따끈한 신상을 구입한 우리 성동이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튜닝을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양하게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얘를 더 많이 풀어도 어차피 내장 뮤트기가 있기 때문에. 오버톤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또 다양한 튜닝도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아무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연습에 더 확실히 뭔가 재미를 주는 그런 스니어는 확실할 것 같아요. 원래 소노라는 브랜드가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메이플 나무를 가지고 많이 만드는데 소노는 아주 옛날부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 비치라는 나무로 되게 많이 만든 걸로 유명하거든 소노가. 그러니까 소노 하면은 비치를 잘 만드는 비치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드는 그런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소노만의 그런 또 캐릭터를 확실하게 또 가지고 있고 또 소노와 베니그랩의 또 이 협력으로 뭔가 유니크한 깊이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옵션들도 그렇고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외관도 진짜 예뻐요 외관이 네. 네.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 항상 사진으로만 보던 거를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정말 고급집니다 근데 나는 브라스 스네어도 되게 궁금하긴 해 브라스 저도요 사실은 같은 13인치긴 해도 아무래도 브라스 계열이 더 이렇게 울림이 좋다고 해야 되나? 좀 더 힘있게 뻗어나가는 소리? 이런 게 나무에 비해서는 좀 더 제가 느끼기에는 세거든요 브라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왠지 브라스는 13인치의 그 약간 작아질 것 같은 볼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네 아무튼 오늘 따끈따끈한 신상 이 소노 여러분들은 14인치와 이 13인치의 차이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볼륨에는 크게는 뭐 느낀 게 없어요. 뭐 살짝 부족한데? 그런 건 느낀 건 없고 굳이 뭐 소리를 따지자면 클로즈 림샷 할 때 딱딱 네. 딱 소리 낼 때 그때 14인치에서 나오는 그런 또 깔끔하게 그 영롱한 소리 그런 소리는 잘 또 찾아봐야겠지만 더 그런 부분 약간 아쉬운 게 조금 아까 쳤을 때 있었던 것 같고 여튼 짱 좋다. 안에 있는 이런 각가지 시스템도 들어있고 정말 값을 하는 그런 스네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고에다 넣고 문 잠그라. 아 갑자기 이 융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네요. 근데 MJ님께서는 그 14인치가 괜찮다고 하시네요. 저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약간 보편적인 느낌이라서 그런 건가? 익숙함. 익숙함.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 거 스네어 좀 한번 다시 소리 좀 들어볼게요. 네. 좋은 걸로. 네. 저는 근데 그 브라스 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 집에 있는 것도 어쨌든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브라스 쉘로 된 걸 산다면 베니그랩 거를 한번 사보고 싶네요. 좀 궁금합니다. 이걸 보니까 소리가 되게 더 흥미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럼 네. 궁금할 땐 사야 돼. 네? 리듬 스토어를 통해서. 브라스까지 언박싱 하면 재밌지 뭐. 어머. 근데 저희가 그 초반에 그걸 안 하고 갔네요. 저희는, 저희 방송은 리듬 스토어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앞광고를 안 했네요. 스네어가 뭔가 고급져요. 네. 진짜 고급지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러브 스타일도 그렇고, 뭐 스트레이너도 듀얼로 양쪽에 달려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뮤트 저 시스템까지 있어가지고 와, 엄청난 게 장착되어 있는 듯한 그런 또. 무거워. 확실히 매력 있는 스네어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아까 잠깐 제가 생각했던 그 단점이라면 그 뮤트 시스템의 위치. 연주할 때 이렇게 팍팍 바꾸기가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다. 그 정도? 소리는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인 스네어를 여러 대 소장하는 이유가 장르에 맞게끔 스네어의 톤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베니그랩 시그네처 스네어 같은 경우는 3대의 스네어로 정말 많은 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